자, 이번에는 스포츠 고글 리뷰예요. 제가 골프도 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자전거 탈 때 쓰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써봤거든요. 요즘 가장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 쓰는 거 이제 시마노 거 또 많이 쓰는 루디 프로젝트 라이돈 요걸 많이 쓰죠. 루디만 제가 두 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산 거 세컨드 라운드 얘가 이렇게 얘가 루디 루디 라이돈. 우선은 이렇게 써보면 제가 이게 비교인데 로드 타시는 분들도 고글 많이 쓰는데 이거 진짜 저시력자 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고글이 가장 문제일 거야. 왜냐면 도스 클립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왜곡이 생겨요. 좀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가격은 시마노가 가장 저렴해요. 고글 가격은 6만원인가? 부정확해. 제일 저렴해. 근데 이렇게 써보면 착용감도 저렴해. 에퀴녹스2 이거는 가성비 모델이에요. 이것도 변색 렌즈거든요. 도스 클립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도스 클립이 끼고 빼기가 너무 불편해. 이거 이 도스 클립에다가 고무 패킹 오링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끼고 빼면서 기스 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나 이거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이거를 굴곡을 줘서 여기다 클립을 위해서 딱딱 낄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이게 간단할 텐데 이거는 엔지니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이거 플라스틱에다가 고무했는데 그냥 싸요. 근데 뭐 렌즈의 퀄리티 그건 모르겠어. 내가 모르고 다 좋은데 그거는. 이 시마노 거는 가성비 저렴하게 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루디 프로젝트 라이더인데 이것도 이제 변색 렌즈예요. 포토그래믹 2죠. 루디는 우선은 착용감도 좋고 만들기도 재질이나 이 만듦새가 좋아요. 좋아.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개 사서 바꿔 썼어요. 렌즈가 이제 또 클리어가 있고 또 좀 짙은 색도 있고 여러 개를 듣고 아 그거 갖고 와야 되지. 옆집에 있어. 가져오기가 귀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산 건데 이거 국산이에요. 나 내 돈 주고 샀어. 이거 어디 샀냐면 창동의 바이크원 스페셜라이즈드 대리점에서 샀어요. 그 사장님이 막 깎아주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아니 깎아주지 마세요. 그냥 정가 다 받으세요 했는데도 또 깎아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자전거도 잘 타시고 사장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산 이유는 원래는 변색 렌즈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도스 렌즈를 낀 거거든요. 다른 거는 렌즈가 있고 안에다가 도스 클립을 들어가는 건데 얘는 기존 렌즈를 빼고 도스 클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야. 그래서 딱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삐리비리비리 로보트 같죠. 근데 너무 편해. 너무 그냥 안경 낀 것 같아. 이거 끼고 그냥 생활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착용감도 괜찮아. 이 저시력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편하다니까요. 지금은 이 색을 안 넣었어요. 클리어하게 쓰려고. 왜냐면 산 속에서 어두운 날, 흐린 날이나 미세먼지 있는 날은 이게 밝은 게 낫거든요. 그 산에서 변색 렌즈 때문에 이게 검해졌는데 산에 갑자기 딱 들어가면 이게 좀 어두워요. 그리고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은 갑자기 어두워진다고요. 그 변색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기다가 변색을 넣어도 되고 색깔을 넣어도 되고 뭐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썼는데 솔직히 라이돈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거 겨울에 타면 눈물 좀 나거든요. 여기로 바람이 좀 들어 바람이 눈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산에서 제가 다운힐 타니까 타고 바바바박 내려가면은 그걸 바람이 들어가서 눈물이 막 나서 눈 잠깐 감는 순간에 그때 아차 안 되니까요. 아차 잠깐 눈 감는 순간에 차가 다운힐 내려갈 때 우리 빠를 때는 시속 한 40km 산속에서 막 30km 40km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딱 눈 주위를 바람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제품이 있었으면 했는데 얘가 그래. 얘가 여기 이렇게 막아줘. 이거는 되게 충천해. 이게 국산 브랜드인데 메이드인 또 이거 메이드인 국산 아니냐 이거? 메이드인 코리아네. 잘 만든 가격도 한 20만원 정도에 얘는 한 30만원대 하고 얘는 10만원 이하예요. 근데 가성비로 모델은 이 모델이 제일 나아요. 이게 썬더볼트라는 모델이에요. 세컨드 라운드 썬더볼트라는 모델인데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눈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나는 안쪽에 더 들어가서 눈을 더 눌러줘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만족해. 이렇게 딱 쓰고 자전거 하면은 거의 뭐 바람도 잘 안 들어가면서 성에도 안 끼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 이 업체에서 10원도 안 받았어. 진짜로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저시력자 도수 고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괜찮아요. 제가 아디다스 것도 껴봤는데 아디다스 것보다 나 가격도 싸고 안에 까보면 뭐 들었지? 아 원래 박스 까는 거부터 해야 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스티커 들어있고 이거 뭐야 뭐 다 필요 없어. 따란. 제가 앞으로 이제 테크 유튜버니까 냉철TV는 테크 유튜버니까 뭐 사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리뷰할게요. 시마노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고스 클립 끼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 롤디 라이로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클립 끼기도 훨씬 낫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한데, 로드 탈 때는 이거를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요, 산에서 탈 때는 썬더볼트 세컨드 라운드 썬더볼트를 좀 사용하려고 해요. 편해. 안경을 안 끼는 사람들은 그냥 뭐 디자인에 맞는 거 쓰면 되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요? 세컨드 라운드 썬더볼트. 다음에도 써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크 유튜버 냉철TV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